크리스마스 날 미나는 석형에게 마음을 전해보려 하지만 석형은 그런 미나의 마음을 편히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병원 앞 스테이크 집에서 미나는 쓸쓸히 혼자만의 크리스마스를 보냅니다. 병원으로 향하던 미나는 석형과 신혜의 모습을 발견하고 역시 나간 듯 그 자리에 멈춰서고 맙니다. 과연 미나는 크리스마스 날 저녁 데이트에 얼마를 썼을까요? 미나가 식사를 한 레스토랑을 찾아봅니다. 이대서울병원에서 가장 가까운 스테이크 집을 찾습니다. 가장 가까운 위치에 런던 스테이크가 검색됩니다. 병원에서 런던 스테이크까지 약 10분 정도가 소요되므로 병원 앞 스테이크라는 극중 상호와 어울리는 레스토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소개 페이지로 가서 메뉴를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을 보면 세트 메뉴의 일종인 플래터와 토마호크 스테이크는 아니므로 체크 등심 스테이크를 시켰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조금 양이 부족한 것 같기도 하지만 요제 파스타 한 개를 추가로 시킨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테이블에는 와인도 있었습니다. 종류가 다양하지 않고 병으로 판매하는 것은 39,000원 한 종류로 보입니다. 다음은 쇼핑백 속에 들어있던 곰인형입니다. 다양한 가격대의 곰인형이 있지만 만족도 높은 가격대인 3만원대로 추산하고 35,000원으로 계산하겠습니다. 포장된 장미는 3,000원에서 5,000원 정도로 보이는데 특별한 포장이 아니므로 4,000원으로 잡겠습니다. 아, 케이크도 있었죠? 드라마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건 셰프님의 서비스니 제외합니다. 스테이크 2인분 5만원, 파스타 1인분 9,800원, 와인 39,000원, 곰인형 35,000원, 꽃한송이 4,000원, 합계는 137,800원입니다. 민화와 석형이 언젠가는 함께 크리스마스를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슬픈 크리스마스는 좋은 이야기거리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앞으로 드라마를 보며 생기는 사소한 궁금증을 확인하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